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차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CATL이 미국 쪽에 투자를 접었다,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여파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과연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지, 과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,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또 이 미국의 투자를 철회하는 이런 상황,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?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. 확실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좀 힘겨루기, 네. 그 상황에서 지금 뭐 CATL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제 회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좀 그 투자를 철회한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CATL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의지라기보다는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계획 발표가 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, 어떤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, 결국은 어쨌든 이런 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이런 투자의 스케줄을 많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이러한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뜨거웠던 부분도 있죠. 말씀하셨던 네.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지금 신재생 쪽, 특히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상당히 강했던,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2차 전지까지 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네. 것 같은데,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CATL의 투자 철회와 좀 맞물리면서 수혜주로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. 아닐까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최근에 뭐 미시간 홀랜드 쪽에서 이미 뭐 단독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,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에다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, 특히 이제 얼티엄 세일즈 같은 어떤 이제 합작법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포스코 케미칼. 그쵸. 아, 요즘 최근에 엄청난 그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입지를 좀 강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, 지금 뭐 광물, 원료, 중간 소재, 최종 소재로 이어지는 어떤 자체 공급망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, 좋습니다.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좀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, 있기 때문에 오늘도 4%가 오르고 네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수익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올라가지 못했던 따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제 어제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아웃퍼폼했지만 네.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화학,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같이 좀 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. 이런 종목들은 이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뭐 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선순환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뭐 저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게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제 약간은 좀 실리콘 음극재,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명히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. 뭐 전고점 대비했을 때 좀 한 30% 이상의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,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절대 이제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지금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이라든지 어떤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점보다는 좀 덜 올라간, 하지만 올라갈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아까 첫 번째 이슈와 뭐 궤를 맞물리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2차 전지에서도 너무나 퍼포먼스 많이 나오고 이렇게 시세가 계속 좋아지는 것보다, 올라온 것보다 어쨌든 안 간 2차 전지 쪽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소외되고 안 올라간 것들을 찾자. 아까 뭐 대주전자 재료나 네,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? 일단 지금 제 원픽은 좀 대주전자 재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흔히 얘기해서 아웃퍼폼을 했는데 네. 오히려 지금 LNF가 좀 무거워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예. 그래서 양극재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1등, 2등 이제 에코프로빔, LNF 중에서 LNF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폐배터리 쪽은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네. 보유자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이제 좀 솔루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사실은 좀 많이 못 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원픽으로 대주전자 재료, 이제 두 번째로는 LNF 좀 LNF.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. 한번 투자 전략,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이야기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